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멀리서 교수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대구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 장사를 계속 하면서 그 메뉴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리뉴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메뉴를 바꾸고 새로운 걸 도전할까 이게 고민하던 찰나에 그때 제가 김영갑 교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가슴에 좀 울림이 있었는데, 내가 가진 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계속 가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수업 듣고 하니까, 내가 이제 변해야 되고 리뉴얼이라는 걸 메뉴도 바꾸기도 하고 고객님 얘기도 좀 듣고 항상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듣고 바꿔보고 싶어서 지금 리뉴얼을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뭐 공사를 해서 문을 닫고 목공수를 불러서 그렇게 하는 리뉴얼은 아니고요. 외부적으로는 간단하게 포토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그니처 포토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작가님을 불러가지고 지금 10월 초에 지금 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렇게 이제 홍보를 지금 의도적인 홍보가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고객님들 알아주시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드를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야만 고객님들 알아주셔서 그걸 알고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인테리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미술관 컨셉 같은 그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제 문더덕이 있고 그런 것보다 깔끔하게 모던한 느낌으로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2년 6개월 정도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고객님 좋아하셨는데 이게 한 3년차 정도 되니까 약간 지겹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컨셉을 조금 바꿔서 무슨 말씀대로 좀 전문성을 좀 부각시키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피자리아의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과도피자 도우의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3단계로 숙성을 하고 36시간 동안 발효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고객들에게 알려주자 그런 생각을 해서 실내 벽면을 이용해서 실사 사진이라든지 출력을 해가지고 좀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벽면을 활용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게 스토리텔링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하시는 게 저희가 부산동에 있다가 어방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왜 이전했을까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게 가게를 옮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스토리텔링 좀 풀어내볼까 이렇게 벽면을 통해서 이야기식으로 한번 실사사진과 외전 가게 사진을 찍은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고객들 좋아하시는 거 벽면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외부, 내부 그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음식점이 뭐겠습니까? 음식이겠죠, 그죠? 음식은 제가 처음보다 손을 대는 것보다 한두 가지 특색이 있는 거 스토리텔링 잡고 이야기가 있는 음식 김해를 대표하는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 교수님 때문에 박물관도 가고 있어요. 박물관 가서 김해 스토리, 김해 뭐가 김해하고 믹스, 어반도 피치가 뭐가 있을까 고민 고민을 했는데 김해 김수로왕 다 알고 계시죠? 네. 내시조야. 네. 그 김해 김수로왕이랑 포항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러브 스토리를 저희 마르게리타 피자를 접목을 해가지고 원래 마르게리타라는 피자가 여왕의 피자 그걸 왕후의 피자로 만들어서 황후 마르게리타 그렇게 지금 이제 메뉴를 다 만들었고요. 한 10월 시향처가 겪어서 12월 중에 런칭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김해하면 대표적인 저희가 고인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객단가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평일에 객단가가 한 4만원 정도, 주말에는 5만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퀀텀 초코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스테이크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완한 게 김의 보인돌 스테이크입니다. 보인돌 형상의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그 김에 하면 저희가 보인돌 대표적인 시그니처 유물이거든요. 그거랑 스테이크랑 접목을 해서 또 메뉴 안을 김의 보인돌 스테이크 이렇게 지금 메뉴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건 조금 좀 평범해 보여서 야키니쿠처럼 이제 1차적으로 레어 형식으로 거의 레어급으로 한번 1차 조리를 한 다음에 테이블에서 미리 화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더 구워서 이렇게 드시는
좀 재미도 있고 쇼잉적인 느낌도 있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외부, 내부, 음식 이렇게 크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다 된 다음에 교수님 오셔가지고 짜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되게 아쉽다. 다음에 또 한번 찾아주실 거죠?